꽃나비의 계절 가을. 넘치는 식욕을 참기 어려운 건 고양이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의 주인공 감이 오시나요? 안녕하세요. 나방이 배추 누나 김유정입니다. 저는 나방이 배추 형 김래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방이 배추 큰 누나 김규희입니다. 나방이가 올해로 7살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고양이가 이제 7년 정도 지나면은 나이도 먹고 해서 아픈 것도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방이가 뚱뚱하다 보니까 언뜻 봐도 식빵 크기가 예사롭지 않죠. 푸짐한 사이즈와 순둥순둥한 얼굴, 첫째 나방입니다. 귀여워, 어떡해. 이러면 안 됐는데. 아하. 야무지게 두 팔을 모아봐도 숨길 수 없는 거대한 덩치. 상상 그 이상의 몸매. 나방아, 이게 정말 다 뱃살인 거니? 밤에 저희가 TV를 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가구 옮기냐고 너무 쿵쿵거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세탁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방이가 책상에서 뛰어내릴 때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같은 옷 다른 느낌. 체격은 무려 동생 배추의 두 배. 배추는 사실 나방이랑 체격 차이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양이인 줄 아시는데 사실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도 배추는 되게 애기같이 하고 이렇다 보니 나방이와 배추는 동갑인데도 아빠와 아들 사이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망부석 같은 나방이를 움직이게 하는 마법의 주문. 바로 급식기에서 사료가 쏟아지는 소리입니다. 벌써 밥 시간인가? 뒤늦게 배추도 합류해보지만 사료 앞에 자리 잡은 나방이에게 빈틈이란 있을 수 없죠. 김배추 왜 안 먹어? 이거 안 비켜주네? 나방이가 안 비켜주는 거야? 응. 맛있다. 오늘도 배추는 멀리서 입맛만 다시는 신세네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 나방. 많이 먹었나 보다. 배추 울잖아. 나도 배고프다고. 결국 배추에게 밥을 따로 챙겨주는 보호자. 이러다가 애꿎은 배추만 살이 빠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온 게 둘이서 같이 먹는 양이에요? 네, 밥은 진짜 최소한으로 주고 있어요. 나방이가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지도 10분이 지났는데요. 배추가 먹을 사료까지 혼자서 싹 비웠습니다. 나방이가 저희 가리니까 배추가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네. 네, 그래서 밥그릇을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해서 좋은 거를 하나 둘씩 늘리고 있는 상태예요. 사료만 계속 먹고 저희가 자율배식을 했을 때는 가득 쌓아놓으면 이제 한 30분에 한 번씩 가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밥을 자주 먹었었어요. 우선 사료를 바꿨었는데 유기농 사료는 입에 안 맞는지 둘 다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먹는 것 중에 제일 잘 먹고 있는 다이어트 사료 먹이고 있고 자동급식기로 바꿔서 양도 조절을 하고 나오는 시간도 정확히 하게 조절을 하고요. 아직 배가 덜 부른 걸까요? 급식기 근처를 서성이는 여성. 나방아, 그런다고 밥이 나오겠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하게 사료를 빼먹는 나방. 오전 얘 계속 빼먹는데요? 걔 원래 빼먹어요. 눌러라. 그러면 밥이 나올 것이다. 보란 듯이 무제한 뷔페를 즐기는데요. 말리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빼먹는다.
스스로 먹이를 구해. 급식기의 정체는 사료 자판기였네요. 나방이가 얼마나 훔쳐 먹어요 하루에? 제가 이제 출근하면 계속 보지는 못하는데 제가 볼 때도 여러 번씩 그냥 틈날 때마다 가서 훔쳐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이어트 효과 없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사료를 원래 양보다도 더 조금 주긴 하는데 얼만큼 먹는지를 제가 밖에 나갔을 때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입이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먹이를 빼먹기 일쑤. 나방이 스스로 방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차도 멈출 수가 없죠. 하면 할수록 재밌단 말이야. 그런데 보호자님, 나방이가 사료만 먹는 편인가요? 나방이가 특이하게 막 식탐을 부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간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사료 바라기였다는 녀석. 맛있는 간식 앞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으러 나방이가 출발합니다. 신중히 냄새를 맡고 고민을 하던 녀석이 직진한 곳은요. 나방이의 원픽은 역시 사료. 저는 군것질 취향은 아니라서요. 이 문 열어달라. 밥을 충분히 먹지 못한 배추가 간식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요. 와,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간식이 종류별로 다 있네. 아, 나방 형이 또 촌스럽게 사료만 먹었구만. 그럼 제가 실례 좀 할게요. 그간의 서름을 푸는 듯 허겁지겁 간식을 먹어치우는 녀석. 나방이하고는 입맛이 또 다르네요. 배추야,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나방이와 배추가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보호자님도 허기를 달래야겠죠? 오늘의 메뉴는 토마토 스파게티. 아니 근데 나방이 이 녀석 스파게티를 넘보는데요? 나 딱 한 입만, 한 입만 먹겠다고. 아유, 거참 맛만 보겠다는데. 사료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방이 입맛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오늘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적극적이네. 세상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움직여줄 줄은 몰랐어요. 이 포인트에서. 물범같이 둥글둥글한 몸매를 유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이쯤 되니 뚱냥이 나방이의 스펙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 무게는? 아파 얘 발. 숫자가 어째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네. 나방이는 몇 킬로인 거예요? 한 10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왜 마음대로 반올림하는 거냐? 아 너무 힘들어. 가장 심각해 보이는 뱃살, 그 둘레도 확인해볼까요? 예상 몇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예상이요? 6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 이렇게 될까요? 맞아. 딱 60에 맞췄어요. 고양이 허리가 23인치가 넘는다뇨. 나방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귀도 안 펴졌을 때 와서 굉장히 작았거든요. 길 위에 놓인 상자 안에 버려져 있던 나방이는 손바닥보다 작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길 바랐죠. 그냥 커서 잘 크나 보다 했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좀 눈에 띄게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나방이도 처음부터 비만은 아니었는데요. 5년 전 중성화 수술 후 살이 점점 불어나더니 지금의 뚱냥이가 돼버렸죠. 최근에는 보호자들도 많이 바빠져서 예전만큼 챙겨주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는데요. 보호자들이 모두 외출하고 녀석들만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요? 나방이와 배추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배추가 부지런히 그루밍도 하고 집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방이는 누가 어버가도 모르게 자고 있네요. 저기, 나방아, 기절한 건 아니지? 마치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녀석. 살이 찌기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데. 이젠 밥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무기력한 비만묘가 되어버렸죠. 너무 안 움직이고 약간 좀 그 전에는 조금 놀았는데 살이 찌면 찔수록 점점 더 안 움직여서 더 계속 살이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는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방이 배추랑 같이 생활을 하다가 취업을 하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못 있으니까 그 제가 없어서 더 안 움직이고 더 게을러지지 않나.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로 뚱뚱해지는 나방이 때문에 걱정만 늘어갑니다. 뛰어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몸에 무리가 갈까봐 노심초사. 워낙 몸집이 크다 보니 곤란한 상황도 많이 생기죠. 자막이 아예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비키라고도 하고 보통 치우는데 치우고 자꾸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나봐. 나와봐. 나와줘. 진짜 안 먹어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밥 먹을 때 빼고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TV도 마음대로 못 보시겠어요? 네. 너무 커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네. TV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연예인 있으세요? 네, 저 요새 엑스원. 아, 엑스원 좋아. 네. 엑스원 이제 볼 때 나방이 네.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TV를 여기 앞까지 당겨서 봤었는데 그러다 TV 하나가 넘어져가지고 고장이 나서 바꾼 TV예요. 나방이가 뒤에 와서 앉아있다가? 네, 이게 앞으로 당겨놓으면 얘네가 안 올라가는 대신 뒤로 가다가 이제 TV 한번 넘어져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사하면서 바꾼 거라 그래서 앞으로 당기는 건 최대한 안 하고 있어요. 참고 가요. 움직임은 사치라는 나방이와 달리 둘째 배추가 좋아하는 건 바로 사냥놀이. 나방이와 비교되는 민첩한 움직임. 점프력도 엄청나다고요. 누워있다가도 장난감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는 배추. 세상 무관심한 나방. 에휴, 먼지 날린다오. 관심해 보이나 싶었지만 그냥 고개만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저 자리에서 벗어나진 않네요. 네, 그 자리 이상은 안 놀아요. 그렇게 놀면 칼로리 소모가 될까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보호자님이 지금 칼로리 소모를 쓰신가요? 나방이를 자극할 장난감은 정녕 없는 걸까요? 뭐가 지나갔냐? 무관심의 절정. 냉혹한 장난감의 세계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반응이 없네. 나방, 나방 이거 봐봐. 아, 아까부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취업 기념으로 장만한 자동 산행놀이 장난감도 찬밥 신세가 따로 없네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비만의 악순환. 이렇게 게으른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살은 오르고 천근 만근 무거운 몸 때문인지 아무데서나 드러눕기 일쑤. 살쪄서 안 기운 건 사람밖에 없어. 너무 건드리고 싶지만 꾹 참고 있다. 너무 귀여워. 제작진마저 홀딱 반해버릴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지만 마냥 귀여워할 수만은 없는 노릇.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빡빡이 말이에요. 아, 뽀뽀를? 네. 무슨 나방이는 되게 싫어하네요. 네,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안 닦아주면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서 닦아주고 있어요. 보통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싸는 족족 제가 닦아주려고는 하는데 매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전에는 무조건 닦아주는 편이에요. 매일 엉덩이를 닦아주는 이유는 스스로 그루밍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 체형의 배추는 혼자서 온몸 구석구석을 단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나방이는 엉덩이까지 혀가 닿지 않아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죠. 화장실도 다른 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좌변기와 모양이 비슷하죠? 나방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다른 집처럼 깊은 통 모양으로 화장실을 했었는데요. 나방이 배가 이제 처지니까 똥모래가 배에 묻어서 나오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도 진짜 다양한 걸로 바꿔보고 변기도 이것저것 바꾸다가 저렇게 사람 변기처럼 생기면 거기에 걸터서 싸서 배가 안 빠져서 그걸로 바꿨어요. 화장실 모래에 배가 쓸리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세 적응해준 건 다행이지만 살이 쪄서 걱정되는 상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방이가 우선 살이 쪄서 허리가 많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뒤로 발라당 누워 있을 때가 많고 가끔 잘 때 코를 골기도 하고 이제 배추는 가벼우니까 냉장고 위도 올라가고 하는데 나방이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가끔 올라가다가 삐그덕대서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내려오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높은 데로 가고 싶은데 그게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제 나방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좀 이제 저도 사실 주인이 정말 노력을 해야 고양이를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오, 무거운가 봐요. 그러면 나방이 상태 좀 볼게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나방이. 여긴 어디냐? 오늘 검사해야 되니까 이런 거 좀 뺄게요. 진짜 진심으로. 아 근데 몸에 비해서 다리나 이런 데는 되게 좀 말랐어요. 맞아요. 배만. 그렇죠. 근육량은 되게 좀 적은 편이어서 일단은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지금 되게 살찐 채요. 기본적으로 육안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고 오늘 건강 상태 쭉 체크하면서 내장 지방 비율 이런 부분을 엑스레이로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함께 비만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봤는데요.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일단 오늘 검진 결과를 좀 보면 혈압이 쭉 정상 범위보다는 꽤 높아요. 고혈압 상태. 사람에서 성인병에 갈 수 있는 확률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복강내 사진에서 봤을 때 허리 척추라던가 이런 배열에 큰 문제 없거든요. 고관절 쪽도 괜찮고 대신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엑스레이상 복강내에서 제가 짚어드린 장기를 제외한 부분은 다 지방이에요. 근데 내장 지방 비율도 상당히 있는 편. 나방이는 정말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태. 다행히 허리와 관절은 양호하지만 성인병과 유사한 징조가 보인다네요. 지금 나방이 체지방률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아이 다리 길이하고 몸통 둘레를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위험도 지금 극심. 대신에 체중 감량을 너무 빨리 하면 대사 문제, 간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전체 체중 기준을 한 1% 정도씩 감량하는 게 지금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다이어트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필요한 요소들을 저희가 정확히 짚어서 그 부분 개선을 해야지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집에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지금 행복하고 날씬한 고양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